국보 로컵 김경옥 씨 오셨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아니 사실 근데 김경옥 씨 하시면 트로트를 락으로 부를 때 거의 뭐 최고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? 트로트 미션 때 제가 성적이 좀 좋았던 오늘도 뭐 당연히 목표는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가시려고 오신 거죠?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고. 아 정말요? 아 그래요? 아 이제는 이제 마음이 순수해야지. 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. 네. 아니 그러면 오늘 또 선곡이 뭐 소문으로는 네.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곡이다. 이렇게 뭐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. 네. 요즘 가장 핫한 음악이죠. 네. 설마. 그 노래? 아모르 파티. 뭐 안무와 함께 장르가 한 3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. 중간에 변박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이 한 곡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승하러 나오신 거 같아요. 연반 나오고 뭐 장르가 세 가지고 춤추시고 장르 세 개 안 나오는 그렇죠? 네. 그 정도로 그렇죠. 우리 김경호 씨는 네. 단 한 번도 무대를 편안하게 가보겠다 이런 무대가 없었어요. 오늘 무대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아, 이분들은 정말 오랜만이네요. 불의 대표 뮤지컬 부부 김소연, 손준호 씨. 아, 그쵸. 아니,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? 아, 네. 미술 하신다면서요. 아, 왜 그 미술? 맨날 큰 그림 그리시고 노래는 안 하시고 집에서 계속 그림만 그리신다고. 오늘 어디서 다 그림을 엄청 그려요. 남편만 맨날 이렇게 네. 출연을 시켰었는데 네. 오늘은 왜 같이 또? 정말 그 항상 저희가 이제 올림픽이라는 그 큰 그림을 계속 그랬지! 그랬어! 그려왔어요. 근데 전국체전에서 개막식 때 그 대통령님 앞에서 노래를 불의 명곡 버전으로 했어요. 불렀어요. 아, 불렀어요? 네, 불의 명곡 버전으로 정말로. 근데 반응이 어땠어요? 너무 폭발적이었어요. 아니 진짜 그림을 그리면 이루어지네요. 오늘의 큰 그림 뭡니까? 오늘은 김연자 선생님 특집이시잖아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저희가 88 올림픽에서 김연자 선생님이 폐막식 때 불렀던 거. 네네네. 만침의 나라에서. 형, 아 모이자? 표정이 뭐였어요 방금? 모이자 이렇게 쭉 모였는데 방금.